표범이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 재규어예요. 얘 너무 좋아해. 표범이랑 재규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옆에 무늬 안에 점이 있어요. 그 점이 없으면 표범이에요. 점이 있으면 재규어, 점이 없으면 표범. 가자 이제. 아버지한테 가보자. 얘는 무늬는 매화무늬, 장미무늬. 둘 다 똑같이 매화무늬, 장미무늬예요. 주로 브라질 판타나우 남미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. 카이만도 잡아먹고, 악어 카이만도 잡아먹고, 주로 물 때는 머리를 물어요. 머리를 한 번에 물면서 부셔버려요. 보통 고양이과 동물들은 목을 물어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즉사시켜가지고 기절시켜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데, 얘는 표범 vs 재규어라고 하면 머리를 물어서 머리를 부셔버려요. 이게 표범인 거 아닐까? 그래서 사냥 방식이 독특하죠. 여 밑으로 들어왔어. 동물을 골라면 좀 더 커야겠다. 가자, 우준아 저기 봐봐. 와, 저기 있다. 저거 봐라, 저거 봐라. 앞에. 아니, 아가 저기 봐봐. 아가. 우준아 저기 봐봐, 저. 오, 저기 봐봐, 저. 그 대신 뜯어지면 안 돼요. 준비하지, 가자. 웃는다. 냉수 얼마나 두꺼운지 한 번씩 고양이 와, 귀여워. 저기 봐봐. 빨리 와. 안 믿을래. 저 봐봐, 고양이. 야. 엄마 봐봐. 저, 저 봐. 와. 아빠 나 사진 찍을래. 예, 표고. 아빠 나 사진 찍을래. 엄마 내가 지금 보시는 거는 재규어입니다. 안 보여. 표범이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 재규어예요. 엄마 내가 찍을 거야. 아니야. 재규어 이게 자기 것 같은 거야?